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1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06.3을 기록한 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이며 석 달째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의 생활 형편과 향후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경기 전망 등 총 6개 지수로 구성되는데 모든 항목이 상승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예상을 웃도는 1분기 경제 성장률과 수출 지표 호조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용 지표 개선 등으로 인한 경기 회복으로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